도미니크? 도미니크 씨? 오늘 왜 이러는 거예요? 아는데 계속 보게 된다. 아니 왜냐면 매력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감사해요. 네. 네 아까 얘기했는데 제 생각으로 가끔 이쁘지 않아서 계속 보게 되는 사람 있어요. 네. 너무 못생겨서. 아니요. 저는 약간 좀 저도 외형적인 걸 만약에 본다면은 예. 이렇게 통통한, 예, 그 막 잘 빠지고 몸매가 각선미가 좋고 그런 것보다는 예. 약간 좀 살점이 있는. 예. 아 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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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남자들 뭐 좀 어디부터 보는 것 같으세요? 그런 거 있어요. 제 남자 만나고 처음 만났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다가 눈이 계속 내리고 여기 근데 티 나잖아요. 저는 다 알아요. 아니 눈동자가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죠. 갑자기 잘 있었어 진짜 티 나요. 아니 여자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20대 남자들은 시선이 다리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 30대 남자들은 가슴에서부터 시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40대는 어때요, 이영수 씨? 40대는 뒤태부터 봅니다. 아, 네. 사람한테 뒤돌아시게. 한국 남자들이 그래요. 얼굴 보고, 그 다음에 네. 가슴 보고, 그 다음에 네. 엉덩이, 다리 본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아는 오빠가 속지 말라. 여자를 처음 만났는데 무슨 마음 보냐고, 무슨 눈 보냐고. 예. 이런 얘기 하더라, 오빠가. 근데, 우리나라, 키르기스탄 남자들이 하나 더 보는 게 있어요. 뭘? 허리가 날씬해야 돼요. 날씬하면 되게 매력적이고, 막, 이런 여자를 많이 좋아해요. 네, 그리고 여기 뼈 보는 것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쇄골. 뼈 많이 보이면 그거 막 매력적이고 예쁘다는 게 처음 알았어요. 머리 많이 봐요. 헤어스타일. 독일 남자를, 예, 헤어스타일. 예. 독일 남자를 이렇게 뭐 킨 자연 베이브 머리 그런 거 좋아요. 우리나라는 엉덩이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살치면 첫 번째는 엉덩이 치거든요. 엉덩이부터 치고 다음에 이제 뭐 허리, 얼굴 칠 마지막이고 그리고 나이, 그리고 엉덩이 따라서 자기 나이도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예. 왜 나이가 먹으면서 엉덩이가 커지니까. 그러냐? 아, 나이 먹으면 엉덩이가 커져요? 네. 신영 씨는 내일 모레 환갑인데? 우리 미녀분들은 남자 볼 때 어디부터 봐요? 반대로. 자, 부자 씨. 첫 번째는 네. 어깨. 어깨 넓어야 남자가 멋있잖아요. 어깨, 넓은 등. 키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 어떤 남자가 키가 커도 어깨가 좁아요. 자기 적당하게 몸에 적당한 어깨 넓어야죠. 적당하게. 딱 예쁘. 보통 아니야, 보통. 신정아 씨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미소가 진짜 중요해요. 미소. 그 미소 보면 그 남자가 진심인지 진심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냥 가짜로 이렇게 웃는 진짜 싫어요. 저는 지은 씨 웃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같은 남자지만. 네. 입이 되게 예뻐요. 먼저 이를 보아요. 이. 이. 네. 예. 이 보아요. 잘생긴 남자랑 이상한 이를 무서워요. 아마 드라큘라 생각해요. 드라큘라요? 예, 덧니 예, 네. 있는. 네, 예. 저는 목소리가 좋은 남자가 진짜 짱이라고 생각해요. 목소리가 좋은 남자? 네, 특히 저는 김동률 씨나 이병헌 씨 목소리 되게 좋아요. 남자를 볼 때 남자의 팔뚝부터 봐요. 기록, 모양, 근육, 크기, 피부 색깔, 또 뭔가 덜도,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리고 발목은 너무 적으면 안 되고 그 팔뚝에 근육 그림자가 보이면 좋고 저기 이거는 저기 아니 그건데요 한우 판결법에 나오는 건데 이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여기 근육의 그림자 안 보여요. 근육의 그림자 없어요. 예. 자, 안 됐고요. 자 다음에 그림자가 있어? 좀 털이 너무 많아요. 예? 털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야 여기 저기 3등급. 자, 그러세요? 오. 마음에 들어요. 발목도 좀 보시죠. 1등급인데? 이거 봐요. 그리고 핏줄도 잘 보여요. 그것도 멋있어요. 안 그래요? A2뿔. 네. 영재 씨 뭐하세요? 영재 씨? 헌혈하려고요? 자.
피부결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저 화려용. 아, 마지막. 좋아요. 근데 근데 털이 많아. 근데 뭐가 달라요? 1등이 뭐가 달라요? 달라요? 근데 1등이에요. 1등이. 자, 네. 자, 그렇다면 주제가 진실 게임이니까 잠깐 진실 게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지훈 씨, 김동완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리아 씨. 이지훈 씨랑 칸타 씨랑 신혜서 씨랑 세 명 친하잖아요. 네. 세 명 중에 제일 바람둥이는 누구예요? 아. 본인 빼고. 아니요? 본인도. 아, 세 명 중에? 네. 네. 진짜요? 이거는 뭐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예. 제가 느끼기에, 예. 강타 씨? 강타 씨.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 군대 가면 안 돼.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제 의도를 아셨군요. 예. 네, 일단 못 보니까. 우리 민요충의 그 한 번과 사귀면 누구랑 사귀고 싶어요? 자, 이지훈 씨.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사귄다면 누가 사귀겠느냐? 저는 저 비앙카 씨. 비앙카 씨. 너무 어려서. 아까 뚱뚱한 여자 좋다하면서. 아니 뚱뚱이 아니라. 아 맞아 아까 살찌. 나 살 안 찼어 이거. 아 이 옷 때문에 그냥. 아 진짜 텔레비전 살찌게 나오잖아. 아니야 왜냐하면. 나 진짜. 여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아, 다른 아닙니다. 비앙카 씨 진짜 그거 아니에요? 김동완 씨, 자, 한 분과 사귄다면 다라 씨랑 사귀어서 훌륭한 팔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태권도를 하셨고 태권도를 하셨기 때문에 잘 어울리겠어요. 태권도를 굉장히 맞아요. 예, 잘하세요. 발차기 같은 경우에는 뭐 보여주세요. 치마. 다라 씨에게 진실 게임 하나. 만약에 이 게스트 남자분들 중에 키스를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 사람과는 키스를 한번 해볼 만하다. 야, 무술 자리 같아. 재밌죠? 자. 아까 팔뚝이 멋있는 다니엘 1등인 다니엘 씨. 네, 다니엘.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계속해서 한국 남자와 진실 게임을 한다면 구해보겠습니다. 아니, 뭔 사람 가봤나? 테레비 키 갖고 테레비 보면 맨날 뭐 사랑의 전쟁이나 뭔가 그 맨날 룸살랑 가서 뭐 가시나들이 이쁘장하게 생기 갖고 술 따주고 재밌게 놀아주고 그러니까나 진짜로 한국 남자들 어떤 내가 아는 오빠야들이 그 가서 그런 언니들 만났냐고 예, 예.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안 다닌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술집은 굉장히 많고. 네, 죄송한데요. 미앙카 씨 고향이 어디세요? 뉴욕. 뉴욕. 왜 물어봐? 뉴욕. 아니. 그 제 옆집 여동생하고 목소리가 똑같아가지고 말투도 똑같고 그러니까 눈 감고 만약에 약간 주무시는 찰나에 TV를 켜놨는데 비앙카 씨 목소리가 나온다. 여섯 씨 내 고향을 왜 지금 하지?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영철 씨. 그... 네.